반란이 두개 걸려 있고요. 왕권 약화를 위한 내전, 압제에 대한 전쟁 두 개. 우선은 네, 페르시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법률을 먼저 바꿔야 돼요. 왜냐면 요 법률 자체적으로 제국을 만들면은 요 법률이 제국까지 가기 때문에 먼저 장자를 네, 먼저 장자를 바꾸든지 연장자를 바꾸든지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천천히 예, 가야 될것 같고요. 지금 왕권법은 중간인데 높음까지만 올리면은 장자는 가능합니다. 다른 뭐 시간도 좀 기다려 10년을 기다려야 되고 공신들 관계도도 좋아야 되지만 문제는 이거 중간 올리는 거 저번에 높음 올리는 거 하려고 했더니 왕권법이 율법주의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요거 요게 율법주의도 먼저 좀 올려야 될것 같고요. 율법주의 지금 망치 소리가 들리는데 필요한 거는 왕의 능력치입니다. 학력 외교력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요. 왕의 능력치가 좀 필요해요. 스파이를 최대한 조금 네, 팝을 막는 걸로 쓰면서 이 아저씨는 나랑 관계도가 애매하다. 12. 돈 주면 좋을 텐데. 선물. 32에 19만큼 올라가. 이 아저씨가 신정 국가가 있어서 저번에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그 기사단 봉신화가 되나 안 되나. 예. 했더니 되긴 되더라 되긴 될것 같더라고요. 신정 국가로 주면 요게 왕국 취급이라 요 아저씨 왕국 취급이라 여기 우선 관계도 개선을 좀 해놓고 봉신들이 날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중간 왕권법 때문에 좀 많이 싫어하네요. 다른 거는 괜찮죠. 그리고 제가 왕권이 왕위가 두 개라 어그를 좀 끄는 것도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국. 이건 부숴도 되는데 솔직히. 명예가 400 소모되기 때문에. 이게 성전에 대성전 때 들어와가지고 왕국이 졸지 두 개가 됐습니다. 오케이. 시간 지나보도록 하죠. 현재 직할 령은 뭐 6분의 4 있고 봉신 활동은 27분의 22. 저번에 좀 이상했던 게 기사단이 갑자기 해제되는 바람에 그게 조금 이상했었어요. 이건 100% 됐습니다. 네, 압제에 투옥했고요. 2단이에요. 2단이기 때문에 얘는 아마 성지 지역 회수가 자기 회수가 아마 될 겁니다. 네, 우호도가 떨어지고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2단 애들을 회수를 하고 우리 좋은 애들만 좀 앉히는 걸로 갑시다. 후계자를 장으로 쓰지 말자. 혹시 모르니까요. 사용은 괜찮아요. 돈도 좀 벌리는 편이고. 아, 요거 한 아까웠던 게, 잘 줬는데, 공화국으로. 여기 있는 애를 주고 올렸는데, 그게 조금 이상하게 엉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쪽은 내가 자기를 회수를 하던가 하면은 뭐 다시 시장 줄수 있겠습니다만. 저번 여기 만들려다가 나가서 우리 기사에 나가버려가지고 여기 못 먹었고요. 휴전은 없어요. 네. 오늘 여기 한번 다시 도전해보든지 근처 소국으로 좀 때려보든지 성전으로 때지 말든지 뭐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전이 좀 애매했던 게 근처에 아직 이슬람 애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순위에 지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성전을 먹어야지 이제 시장 줄수 있어서 무조건 먹어야 되긴 하는데 자 파벌인데 우리 자매님 관계도가 예 위협한다 하지 않는다 관계도 올리면 파벌 나가지 않을까? 그냥 하지 않는다로 합시다. 그리고 얘도 관계도가, 예, 이 사람도 지금 지역을
마즈네 페이트 여기 하나 다스리고 있는데 이교도예요. 이것도 자기 회수 명령. 반란 일으키지. 일부러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유도하는 거야, 일부러. 네, 대사제가 관계 올려놨으니까 파벌 나갈 수도 있어요. 42. 봉신들. 우호도 좀 보자. 2단자. 이 아저씨가 2단자. 얘도 회수해야겠네. 태양사원 하나 있는 2단자. 아니면은, 뭐지? 개중 요구해도 되겠죠? 평화 중일 때 한번 보고, 평화 중일 때 한번 보고요, 그거는. 자, 96%의 시장 하나 사로잡았습니다. 이쪽 지역 아닌가? 아, 도시구나. 도시도 하나 있더만. 네. 반란이, 요거 반란군, 요거 반란군인가? 96%? 대주를 명분에 지정할 수 있는 게 카불, 바미안. 네, 여기 하나, 위에 하나. 밑에 시도 하나 또 대주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있고 호기자가 없습니다.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뺏을 수 있습니다. 무슨 자기죠? 에미리트 공장령이지. 에미리트면 오케이. 요거는 굳이 안 따라가도 될 것 같은데. 네, 플러스 6원이기 때문에. 봉신 병력도 아니거든요. 내 병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오늘 기다렸다가 공성하고요. 오늘 조금 천천히 조금 뭐랄까 기틀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법률만 딱 바꿔주면 편하긴 한데 연장자로 한번 거쳐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장자 한번. 지금은 10년 동안 토지 중 페널티 없어졌고 평화롭습니다. 부전자 견해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요것만 클리어하면은 연장자까지 바꿀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얘까지만 먹고 얘가 지금 천재라 좋아서 바로 그냥 장자. 물론 아들은 손자는 영재고요. 지금 상황은 좋아요. 얘한테 가도 며느리도 이쁘고요. 아내도 이쁘고. 더 나은 첩보관이 돼. 근데 아내가 아내가 나 죽일 것 같은데. 관계도 빼자. 어차피 관계도 나빠져도 괜찮으니까. 자, 내전 끝. 다시 잡았습니다. 얘는 유혹자고요. 반란을 일으키려는 애였어요. 네. 그래서 얘는 처형은 안 되네. 추방 또 안 되고요. 그냥 가둬 놓을게요. 유혹자. 얘가 한번 유혹자 풀어줬던 애 같은데. 이걸 잘 풀어줘야 되는 게 예 반란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좀 이따가 예 이따가 한번 풀어주는 걸로. 지금 누군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어떤 놈인지 누가 반란군이고 누가 착한 놈인지 구별이 잘 안 가가지고. 잡을 수 있나요? 6월 9일 못 잡았네. 자, 8월 1일 70분 잡았고 잡고 이렇게 이동. 파벌도 하지 말자. 네, 예, 없죠. 이제 없죠. 됐어. 그러면 우리 첩보관이 내 자매인데 죽어도 돼요. 기술 조사 해오기 해서 조금 빨리 율법주의를 열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에다가 보내놓겠습니다. 지금 제국 만들려면은 한 40% 정도 먹었나요? 내가 45% 먹었네요. 이쪽이 되게 많이 커졌는데 문제는 여기 쓸모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지. 이쪽 땅 바깥쪽은 쓸모가 없고 좀 위쪽을 좀 먼저 때려보자. 위쪽을 좀 때리고 타바레스탄 때리면서 여기 하마딘을 먼저 이어버릴게. 예언자 개종 잘했대요. 땡큐. 잡았고 1% 종교가 좀 넓게 예 처치 오블준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불교 애들 다 버리고 여기 처치 오블준 여기 좀 퍼졌고 확실히 개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믿네.
대세를 따르는 거죠. 직할률 6분의 5, 봉신하자 27분 27. 일단 한 개는 더 먹을 수 있고. 이 제국 건립하기도 되긴 되는데, 누가 따로 지금 성전을 때린 것 같죠? 샤데리프 병력이 나온 걸로 봐서는. 네, 밑에 마하라자를 따로 때렸네. 봉신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기들이 알아서 병력 엄청 많이 나오네. 아, 썼어 이거. 저 이거 썬 거, 기사단 쓴 거구나. 아, 야, 씨, 쓰지 마. 내가 써야 되는데. 어쩐지 11,000명 나오더라, 씨. 11,000명 나와서 델리 때리고 있어요. 뭐, 나눠 쓰는 거지, 뭐. 내가 독점할 수가 없으니까, 기사단을. 돈이 신앙 있으면 쓰라고. 이기네. 야, 11,000 안 가져왔으면 졌을 뻔했네. 봉신들이 딱 넓히는 거는 그게 좋지는 않은데, 힘이 세지니까, 뭐, 지금은 뭐. 일단 넓어지는 거니까 굳이 싫어할 건 없습니다. 자, 해서 한명또 잡았고요. 이건 회수 또 회수 가능한가요? 추잡한 월드. 예, 다 나눠버리고. 추방 처형, 이거 처형까지는 안 됩니다. 자기 두 개는 회수했고 하나 오버됐는데, 요거는 뭐 남장력 하나 더 들어온 거. 예, 야그란 거 하나 더 들어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봉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제는 좀 회사 해도 될까? 왕관 나치기 또 있네. 관계도 괜찮은데 62면. 정직함과 기만의 특성이 상극이다. 얘가 기만이 있어요? 얘가 정직 있고 내가 기만이 있어가지고. 선물 한 90이면 팝을 나가지 않을까? 이게 또 정확히 모르겠어. 100뗄때 나갈 때가 있고 팝 어디 잘안 나가나 봐. 이거 좀 허들을 좀 낮춰줘야 될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항상 요 AI가, 반란군 AI가 제일 컨트롤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관계도가 한 플러스 한 50이면, 50이나 60이면은 조금 반란에 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100까진 돼야지 아마 나갈 겁니다. 칭호 하나 챔피언 100 됐는데, 이러면 남아 나갈 거예요. 예전에 나갔거든요, 이 정도면. 요게 좀 허들만 좀 낮춰주면, 뭐 안전에서 낮추려면은 뭐 양액 값일 때는 반란 안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좀 있으면은 게임이 좀 괜찮아질 텐데, 지금은 너무 치트 때도 없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 100대도 안 나가네. 네, 그리고 한 명이 막두 개씩 들어가고 반란해. 이런 거는 별로 게임이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좋진 않아요. 컨트롤할 수가 없는, 무조건 반란이 나온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봉신이 이유 아무 이유 없다 반란이 일으키는데, 그런 거면 게임이 아니지, 운빨이지.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물론 야심이 있어서 안 나간 걸 수도 있는데. 관계도를 100이나 올렸고, 반란 진압을 플러스 45까지 올렸거든요, 지금. 일부러 파벌 회수 요청해서 세 번을 막은 거죠. 그래서 15를 세번 받아가지고 40을 얻었는데도, 네, 반란도 좀 있습니다. 지금 법률 좀 잠깐 볼까요? 지금 노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쟁 안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장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하면 통과되고요. 아, 장자도 딱 그거면 딱 되는데, 왕권만 딱 하나 개방돼 있으면. 네, 제국 행정법 법까지만. 지금 높은까지가 안 되거든, 율법주의 때문에. 이거 좀 아깝죠. 빨리 올려야 되는데요.
지도 모드 전파 속도 좀 볼까? 보통 왕권법 율법 중에 얼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나? 여기까지 올라왔나 보네. 잘하면 우리 땅에 금방 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올라오면 한참 걸리겠네. 율법주의. 그렇습니다. 네. 봉신의 관계도는 다 좋아요. 좋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군대가 신앙심들도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2900, 9500 별로 위로 우리 병력이 많이 안 나오네. 3700에 2900. 아 기사단을 써야 되는데 말이죠. 타이리드 봉신제이 봤나요? 여기 맞아 정리하고 싶은데요. 안 받아. 안 받으면 전쟁이야. 성전 딱 하나 외롭게 남아있는 거 2200 나오는데. 성전 여기는 정리합시다. 3000명 뽑아도 될까? 어디 콘스탄티노플 네 카이로 쪽에도 뭔가 좀 반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기억으론. 자 병력 이동 2600명 정도 나오네요. 관계도 개선 봐봐. 네 100인데 안 나가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독립하기 아저씨. 어? 전쟁 그냥 끝나버렸네. 밑에 좀 먹었네요. 성전으로. 야 이거 뭐야. We are trin 뭐야 뭐라고 읽어야 돼. We are training training의 트리트의 효과로 팩션 생긴다는 것 같은데. 초보가는 잠깐만 운무력 증대로 인펜이 생긴다는 건가? 5% 이상의 트리트가 다른 렐름의 다른 세력에 대해서 디펜시브 팩트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거. 예, 인페미 쪽 얘기인 것 같은데. 뭐지? 처음 들어보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인페미가 사였네. 난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자, 병력 합쳐보자. 뭐 생기는 것 같아요. 디펜시브 팩션 방어 동맹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 엄청 들어갔는데? 딸 태어났고요. 어? 아내 사망인가요? 아 어디 며느리 사망. 아 영지 하나만 낳고 사망했어? 그러면 한 명 더 낳을까요? 어 왕국 이집트의 부흥 반란군. 이거 카이로 쪽 아니에요? 이집트면 카이로 쪽이네. 아, 거시기한데 카이로는 맞기가. 그냥 접어들까? 만 명이야. 이거는 이제 줘야겠는데? 이거는 안 돼. 못 막죠. 막을 수는 있는데 기사단 뽑으면. 이거 뭐 2단으로 치워줄 테니까 기사단 뽑으면 막을 수는 있는데. 고용을 합시다. 성고용하고 마을 한번 마을 가보자. 성고용하고요. 막아 봅시다. 굳이 이집트가 나오는 거를 안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기 아마 공성되면은 된 땅을 다 뺏길 거라 우리한테 꼭 불리한 건 아니에요. 옆에 순위 땅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A 쌓이는 건 이번에 처음 해봐가지고 이번 버전 처음 해봐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쉬어야 되나? 자 후계자 미혼. 아 아내 이쁜 거 며느리 이쁜 거 결혼시켰는데. 천재 있나? 아 여기 하나 있어. 슬라빅. 그렇지. 혈통 개조를 위해서 천재로만. 약혼 시켰고 나는 애 안 낳아도 돼요. 20살인데 나오겠죠? 천재 나와도 되고.
이건 별로 안 좋은 A가 쌓여 있다는 게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받던데. 사실 A가 이 시기에 A가 쌓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부인 임신 안 한다고 했더니 했네. 자, 8월 9일날 제 이점이 잡고요. 요거는 뭐 바자니드가 도움 들어왔는데 전멸각이죠. 16,000. 요거 공성 빨리 하고 저기 카이로 쪽 막으러 갑시다. 어? 어디 갔지? 없어졌는데? 딴 데가 있나봐. 아, 옆으로 갔어. 됐어, 그러면은. 네, 됐습니다. 요게 먹힌, 이게 아마 둠스택일 거예요, 이집트. 잠깐만, 둠스택 맞을걸? 그냥 바로 생긴 걸로 봐서 둠스택인 것 같은데. 이집트. 이집션. 이집트. 뭐라고 봐야 되나? 만 명 정도 나오던데. 아라비안인가? 좀 스테이일 것 같아요. 어, 일로 왔네. 아, 일로 왔구나. 아씨, 잠깐만. 이거 예, 이벤트를 생성하면 둠 스택이야. 8600. 이거 잡을 수 있어? 가까이 다가오면 오히려 잡기는 더 편하죠. 아, 카이로 먹었다고 나한테 덤빈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카이로를 순이가 먹었으면 여기 이집트가 딱 나오면서 딴 애가 먹는 건데, 딴 애한테 전쟁 거는 건데, 내가 카이로 하나 먹었다고. 후계자 뭐예요? 왜 여자지? 딸 태어나가지고. 그건 맞는 거. 어? 아들이 죽었어요? 전에가 아들이 아니었나? 손녀. 아, 저번에 아들 아니고 형제였구나. 그렇구나. 아들이 아니었네. 나 아들인 줄 알고. 예, 나이차가 별로 안 나더라고. 어쩐지 20살. 아, 형제였구나. 우리 천재형이었구나. 그러면 연장자로 바꿔도 될긴 할 것 같은데. 연장자로. 연장자로 바꿀까? 아니, 연장자로 바꿀까요? 말자가 왜 나쁘냐면 그 막내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딱 바뀌어버리면 신앙이 그때 완전 바닥이라, 애기라 바닥이고 신앙이 없죠. 애라 뭘 믿을지 모르니까. 신앙이 바닥이라 별로 좋지 않거든. 네, 그래서 그냥 연장자로 바꿔서 나이 드신 분만 그냥 가서 나중에 조금 안정되면은 장자로. 네, 연장자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연장자 얘기했었던 게 그 얘기구나. 4일 전에 했는데 까먹었어. 잠깐, 야망. 아들 갖기 하나 갖고요. 이집트 반란군 더 커지면 안 되는데. 자, 99%. 이 정도면 협상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네요. 아, 파벌 100이면 나가야지. 진짜 인간적으로. 성가산 속재 실시하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독립하기가 좀 먼저 막아야 되는 반란군이에요. 독립하기. 관계도 오히려 10이네요. 여성 계승자. 아, 여성 계승자 좋지 않지. 생략 활동 해야겠다. 어쩔 수 없네. 첩보관 써야겠네요. 요거 잡으면 100% 될 겁니다. 안 됐네요. 포로 7장 잡았는데도 안 됐네요. 살해했는데도 안 됐네요. 빨리 공성으로 돌격하고 갈게요. 8,000명 있어가지고. 네, 100%. 일단 우선 먹고요. 요거는 직할령 오버대, 성전을 먹기 때문에 오버되는 건데, 우선 배분 해주고, 6분의 7, 자기 하나 그냥 배분하겠습니다. 선발 남성, 수감 아니요, 기혼 아무나, 자기 아니요, 나의 종교, 나의 문화, 고향견 아무나, 음모 좀 낮고, 야심 없는, 이런 착하신 분, 발크, 좀 너무 가깝다. 외곽 쪽으로. 네. 쿠타이 이쪽이죠. 부스트는 안 되고 수도는 빼고. 예, 해주고요. 봉신도 넘어가는데
준의 검이야? 나 친구 준의 검 붙었네. 야 멋있다. 자기 자치기간 다시 명해주고요. 봉신한도 초과. 하나 배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능력상 60, 27분의 28. 아 이 봉신제한도 참 생긴 게 예 별로 좋진 않죠. 빨리 제국을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하나를 강탈을 할까? 라즈자기를 강탈해서 여기 아까 많이 성전을 먹었거든요. 강탈을 해서 네 여기 근처 성전 열심히 때리더라고. 이 아저씨 지금 너무 커. 이 아저씨 때 좀 너무 커지나? 너무 커지네. 자드라피 여기가 얘 하나 먹었는데 태양의 검이야? 와우 얘도? 족장 잠깐만 대조례 다시 한번 보고 역까지 바깥쪽? 다 얘가 주군이네. 얘가 배분한 거라 이러면 대조례가 좀 엉키지만 그냥 바깥쪽에 있는 애 주겠습니다. 이러면 좀 엉키긴 하는데 왜 체크가 안 보이죠? 어? 뭐지? Increase your 관계도가 올리고 너의 트리트가 깎인다. 트리트가 깎이긴 하네. 트리트란 게 뭐지? 트리트? A가 아닌데 이거는 트리트가 깎이는데? 자기를 나눠주니까? 욕심 같은 건가 봐. 자기를 너무 갖고 있으면은 욕심 같은 건가 봐요. 왕국을 내가 두 개 갖고 있는데 하나 배분하면은 깎여준대요. 6%가 리한테 그냥 봉신이동 해놓겠습니다. 봉신자님 지금 대주례가 엉키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잡으러 가자 반란군. 내가 왕국이가 두 개 갖고 있는 것부터 별로 안 좋은 거거든. 이거 왕국이 없애버릴까? 메소포타미아 보통 부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최고 자기는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위협이라고. 위협? 위협이란 뜻인가요? 아 근데 예, 권역 봉신들이 화내긴 하는데 아 이거 괜히 성전 대성전에 자기까지 먹어가지고 별로 좋진 않네. A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여기가 A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인페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좀 줄긴 줄은 것 같은데 4.87 누가 얼마큼 쌓였는지 모르겠어. 바자니드 뭐 이런 애들 쌓였는데 아 진짜 이런 거 좀 안 맞았으면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좀 줄었어. 성전을 한번 때리니까 좀 줄은 것 같은데 네 4.6으로 줄었어요. 왜 줄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자기를 배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예, 자기를 배분해서 욕심이 없다는 생각인가. 아 여기 9.0 더 들어왔네요. 어? 영재 우리 조카 네네네. 아 땅을 좀 못 높이게 자꾸 나오네. 준의 검에게 2차 반란군. 이건 불교 애들 반란이죠. 괜찮아요. 어차피 다른 종교는 십자군으로 아니 저기 기사단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여길 좀 먼저 먹어야겠다. 건너갈 때 조금 보급제한 있어요. 그쵸? 8000을 먼저 잡고 먼저 들어오면 좋은데 겁쟁이 붙었네.